병신병자인데 술신병자라고 하는 거죠. 아 형 우리 동네 아는데 형 제가 살게요 형. 제가 살게요. 차 어디 가지? 아 네가 샀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샀잖아. 잘 아, 먹었다. 술신병자. 술신병자. 술도 사주고 다 사줄게요. 빨리 형 메뉴 골라. 이제 형 먹고 싶은 거 있냐? 그 야, 출동하게. 집에 갈래면 씨발 한 시간. 개... 아유 형 아, 무서워 집에 무서워. 화내지 마. 아 무서워. 나 언덕까지 쳐. 아파 마음이. 형 무서워. 애니 무게 무게 맞냐 무게. 형 무. 형들 싸웠죠. 야 이게 저같은 새끼 이거. 아 2차. 2차 왔는데. 네. 재림 취했어. 안 취했어. 취했어. 내기? 주빵 맞기? 내가 아파. 술은 누가 시키는 거야? 네가. 내가? 네 놈이. 그러면 돼. 뭘 골라? 나도 골라. 나도 골라도 돼? 아니 너는 안 돼. 나도 좀 보는 줄 알아. 너는 안 돼. 비우신데 왜? 비우신? 형 그러면 눈물 샤워로 대박이 났잖아요. 저희는 1위 가수가 아니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많이 먹었지. 아이씨 에이씨 이발 이발 부럽다. 내가 이발 이기불 안 만나고 내가 이기철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발 이기불 만나가지고 이기철을 만났으면은 씨발 다 돈인데 똑같은 이기인데 씨발 하지 마셨으면 할 것 같아. 이기는 시키를 당했을 거야. 이기철을 만났어야 했는데 야 이 자식아. 근데 언제쯤 눈물 샤워냐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냐. 형 근데 그때보다 저작권료가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아 근데 그 기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저작권료 나왔을 때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어. 맞아. 그런 기분 있잖아요. 어 있지. 형은 느껴봤을 거 아니야. 존나 웃긴 게 비수기가 있을 거 아니야. 방에서 밥 먹고 나 존나 희귀코모네. 방에서 씨발 맨날 인터넷 보고 근데 방에서 맨날 음악 듣고 맨날 방에서 그지랄 떨고 있는 거야. 씻을 때만 나가고 엄마 집에 있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막 통장에 막 말도 지키고 있어. 한 달에요? 어. 몇 년 갔어요? 몇 년 갔지? 나 짱이야. 음악이 짱이야.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 벌었네. 나 그리고 나 돈도 안 써. 약간 내 주위 사람들 물어보면 다 할 거야. 없어 존나 이러고 나 이러고 있다가 내가 뭐 하는 줄 알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성장 터진다? 이렇게 하면 터진다? 그럼 봐. 아 브레이킹 배드 때 봤을 때 봐. 그럼 꺼. 그럼 자. 아 배 아파. 자 나가 다시 일어나. 다시 마우스 흔들어. 그럼 켜줘. 여기다 내가 따라서 통장에 놓아 돈이 들어왔어. 어? 안돼. 똥꼬머리. 내가 기철이 형한테 좀 더 똥꼬를 빨았어. 똥꼬를 대줬어야 했는데. 아 내가 대줬어야 했는데. 이발. 내가 이기욱 씨발 이기욱 챙긴이라고 내가 이기철을 못 챙겼네. 아무튼 재밌었어. 아 재밌었겠다. 지금이라도 형한테 잘해줘. 난 저작권료 너는 얼마나 건데? 너보다 많이 나. 그래도 나. 너는 작곡을 하잖아. 네, 너보다 많이 나. 나는 그냥 참여하는 게 많잖아. 너 5천 앨범을 참여했어? 많이 했죠. 아 진짜?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누구이 형들 거 되게 많이 했어. 나 본 거 같아. 네, 봐봐. 거기 있는 거 거의 많이 했어. 하이든. 뭐야? 그럼 이거 네가 사야겠네. 어? 여기 네가 사야겠네. 잘 먹을게. 나는 동생한테도 얻어먹는다. 아 얻어먹어야죠. 동생한테 얻어먹는 게 눈물 샤워. 눈물 샤워. 그대 내게 보여줘. 내 새끼 가마리가 들어있어. 찐인지 아닌 줄 안다 내가.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야 기철이 형처럼 좀 진실되게 먹어라. 호흡만 하지 말고 그 새끼야. 신나는 것 같은데? 면발이 신 아니야. 제가 먹어보고 저랑 내기하게요. 알았어. 절대 신 아니야. 너 먹으면 알지. 척척박사인데. 너 라면 안 먹잖아 새끼야. 야 나 맞췄어. 나도 맞췄다. 안성탕면. 안성탕면이요? 그러면 불집 뭘로 할까요? 어 여보세요? 아 오케이 알겠어.
형 아무리 수혜 주세요. 형, 형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와이프 전화는 어떻게 거야? 가정의 평화 주세요. 어, 어 이거 오늘 아까 오후 1시에 먼저 내려갔어요. 차 막힐까봐. 저 아 와이프 분이? 응. 그래서 오늘은 제 집에 좋은 데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내 생각에는 기우기가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 형 근데 카메라를 찍잖아요. 아 씨발 이 새끼 얼굴이 내가? 야, 확실히 나도... 형이 잘생겼네. 야. 야 그거 잘생겼다. 야. 야. 야 솔직히 말하면 내 빈들이 화낸다. 야. 야. 기우지 팬들이 화내. 야 배치기 팬들도 있다. 야 나 확실히 기철이 형이 더 잘생겼네. 어 그래? 나 마음 나 잘생겼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확실히 젊어 보이는 거야. 나 잘생겼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 아 나도 모자 쓰면 괜찮은데 모자 어딨어. 아 근데 한 모자 빨리 한 화면에 담으니까. 확실히 이 새끼가 진짜 족같이 미남이다. 기욱이 옆에서 저 빈집 털이 빈 잘생겼어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뭐가? 아니 슈퍼스타 했던 형, 형이 지금 내 옆에서 갑자기 아, 나랑 골뱅이 먹고 있잖아. 아 씨, 잘생겼다. 내가 무슨 슈퍼스타야. 잘생겼다. 슈퍼스타 최고죠. 최고죠. 잘생겼어요 형. 아무도 형. 공감을 못. 형 카메라로 했을 야, 때. 야 이 시들아. 사람 먹이지 말라고. 사람 먹이지 말라고. 은근히 먹이지 말라고. 난 더 이상 스나이퍼 사운드가 아니야. 절대 아, 너네 사탕 발리면 넘어가지 않아. 잘생겼다. 잘생겼지. 잘생겼지. 걘 새끼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 아, 걘 새끼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걘 새끼야. 죽어. 나는 우리 나 머리를 와이퍼 따라 머리도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다 해줘. 부럽다. 못 부러워. 네. 나는 그러니까 기우야 버는 돈 쓰잖아. 돈을 쓰잖아. 돈을 쓰잖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형 형. 우리 둘이 만나기 전에 형이 그 집을 샀을까 안 샀을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인생에 그거 하나다. 그거 하나야. 저희가 생각하는 배치기는 돈 존나 벌었을 것 같은데 막. 야 내가 돈 쓰면은 씹음. 야, 택시 타고 집에 갔지. 우리 안 만나졌어. 아, 어떡해. 내가 돈을 벌면 너네를 왜 만나? 아니야, 만나야지. 그래. 그러면 약속해요. 지금부터 잘 나갈 때 우리 만나기. 우리 버리지 않기. 그럴 일은 없어. 내가 잘 나가나? 너네 버릴 거야. 너네 좀 버려갖고 씨. 월요일, 목요일에 분리수거하지. 야, 내가 먼저 버릴 거야. 야. 누가 먼저 버릴 거야? 내가 먼저 버릴 거야. 내가 먼저 버릴 거야. 누가 먼저 버릴 거야? 야, 나는 지금도 버릴 수 있어. 잘 가. 잘 가. 잘 가. 나 집에 갈 거야. 둘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가면은 애기 봐야니까 좀만 더 앉아있다. 형 택시 타고 가요. 형 돈 있잖아요. 아 있는데 일단 돈이 없다니까 새끼들아. 야,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씨발 거짓말하는 얼굴이잖아. 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어? 이렇게 할게. 거짓말하는 얼굴이야. 택시비를 지금 쿠팡이츠 한 세 개 띄워갖고 택시비 해갖고 뻥쟁이라고? 뻥쟁이 뻥쟁이 부자잖아. 디오지 새끼를 지금 버려야지. 슬피 우는 새. 에이우사이르 슬피 우는 새. 우리 어디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여기 앞이야. 나 그 차라리 누룽지 통닭구이를 갖고. 형 씨발 5천 원이 안 받아요. 문이 형 언제 만날 수 있어요 형? 오늘 못 만나. 오 만나. 문이 형부터 보고 싶은데. 소원 하시게 누통. 아, 오케이. 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씨발 떨어져 봐봐. 너랑 나랑 보잖아. 응. 나 안 보네. 가짜 친구랑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 친구라면은 계속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슬퍼.
소주 먹어야죠. 얼굴 와쿠베리 한번 했어. 근데 그 형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형이랑 준혁이랑 닮았던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긴 하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배신자 상이잖아요. 우리가 다 얍삽한 사람. 근데 우리는 끝까지 데리고 가잖아. 우리는 우리가 있잖아. 우리. 이런 새끼들이 약간 그 제천 가가지고 배신하고. 근데 형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회사에 있었을 때 나도 그렇게 욕을 존나 먹었어요, 진짜. 넌 욕을 왜 먹었어? 나는 쌀밥 되게 싫어했어. 나 왜 싫은 줄 알아? 왜? 너 이 새끼 너는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이 새끼도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그랬어. 약간 음악 부린 거 듣자. 데칼코마니. 나도 얘기. 그러니까 너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랬어. 나 진짜.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했어. 사이퍼가 비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꿀 거야. 나 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싸댕이 떠맞았어. 나는 다이나믹듀 음악 들을 때도 싸댕이 막. 내가 아주 좋아해. 중요하지. 야 이거 남아비으로 바뀌네. 와 뭐가 왔다. 아, 재밌지. 준성이 뛰어오지. 새끼는 그냥 형들 넘버 3 막 되게 잘 나갔을 때 용훈이 형한테 신발을 선물을 해줬거든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기에 이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고 나는 형 없어. 용훈이 형한테 조단을 주래요. 배치기 팬인데 와가지고 용훈이 형한테 조단을 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단을 받았어. 근데 내가 우리도 결정했지. 조단을 먹을까? 용훈이 형한테 줄까? 형한테 먹었어. 그랬다가 용훈이 형한테 줬는데. 아 그러니까 조단이 무희한테 들어온 거 나한테 없었어? 네 없었지. 없었지. 타기한테 주라는 건 없었어. 타기란 말이야. 안 한 거 없었어. 진짜 안 하고. 진짜 내가 배치기는 무희지. 네 먹었지. 배치기는 무희지. 그러니까 형 없었어? 진짜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요. 야 진짜 아니 형 이름이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진짜 안 됐어요. 왜? 타기 형은 또 인기 많아. 일도 아니 씨 뭐 있다 그래. 씨발 이만큼 야, 있다 때려 그러니까 그때 오랜만에 내가, 만났을 내가, 때 기우가 이러는데 나는 깜짝 놀랬지. 형 나는 야 근데 형이 이 정도로 섭섭하게 느꼈을 정도면은 네가 티를 많이 낸 거야. 나는 내가 뭘 실수를 했나? 내 실수란 건 아닌데요 형. 제가 오랜만에 너무 연예인들 보고 그런 행사장에도 가고. 아 개새끼 거짓말한대. 거짓말해 형. 거짓말하네 이 새끼. 씨발 때려야 돼. 거짓말이다 이 개새끼야. 셀플러 네 형이라고 병신아. 내가 전화할게. 그럼 전화번호 있으니까 내가 부를 거야. 진짜? 나 진짜 있어? 나 없잖아 나 불러줄게. 형 병신아. 우리 딸이 그려준 케이스야. 카와이 야. 카와이 칼로나 아니야? 딸 인정. 딸 인정. 수아 용돈으로 아이스크림 사주는 쿠폰 무시야? 아 카와이 딸바보. 난 우리 형이 맹렬한 인간인 줄 알았지. 맹렬한 힙합 전사인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하네. 형이 이렇게 난 왔어. 내가 망원에 왔어. 내가 왜 왔냐면 스나이퍼 사운드 골탑으로 뭐 위고 위탑 스나이퍼 사운드. 내 다음 랩 가사야. 아 진짜요? 제천 출신 정유 씨. 자켓 한 번만 보자. 딸 새끼야 네 그림이네. 너 네가 나 배신한다고 했었을 때 그 시즌인 것 같은데. 이발 얼마 받았어? 어? 얼마 받았어? 열정이랑 그런 게 있었어. 네가 모르는 병신 같은 그 같은 열정과 그런. 근데 네가 그거 갖다가 얘기하면 안 되지. 배신까지 있었었잖아. 그러니까 물론 너를 배신할 수도 있었지. 배신해서 잘 됐으면 좋은데. 아 그냥 취했네. 내가 취했다고? 취했네. 아 씨 집에 언제 가냐? 형 무슨 집에 가요?
집에 가야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쉬어형 기우기네 집 비었어요 오늘. 제 집에 자요. 유부남이 외박을 하잖아? 가정을 파탄내겠다. 형 동생들이 다 있는데 외부가 안 된다고 새끼야. 진짜 별로다. 아니 형이 나한테 올 때 함부로 해달라 그랬는데 좀 살이네. 야 안 살았어. 뭐라고? 근데 못 살은. 내가 함부로 해도 돼요? 함부로 해. 씨발 함부로 해? 함부로 해. 오 씨발 뭐 눈 커지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형한테는 그러면 안 돼. 지새끼야. 아, 형 좋아하니까요. 괜찮아. 형이 여기 왔다는 거가 되게 고마워. 나 진짜 그래. 진짜. 야, 고마워야지, 씨발. 왜냐면, 고맙죠. 한 시간 반을 걸려서 왔는데, 어린 놈. 그리고, 형이 망어까지, 고덕에서 망어까지, 씨. 장난해? 아, 근데 난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야, 너 이름 불러라. 진짜 내가 진짜 일본 안 보면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볼까. 아 이 새끼 눈에 약간 사자가 있는데. 아니 뭐 아직 많은 거지. 사자 있어요. 아, 오, 이 새끼 좀 사자. 근데 형이랑 형 눈빛이랑 이 새끼 눈빛이랑 똑같아. 야 사이퍼 쌍고 탑으로 우리 탑으로 월 바바바 바바바 프리스타일 레븐 내가 최고이잖아. 이극이 최고지. 운 띄워줘봐. 파랑새가 날아든다. 워워워 파랑새 날아든다. 헐헐헐 야 헐헐이 나와야지. 양아치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아. 너네 집에 산삼주가 있다고? 산삼주야, 산삼이야. 산삼이. 산삼이야, 진짜 네. 산삼이야. 야, 근데 내가 오늘 산삼 먹고 둘째 생기면 딸 있으니까 아들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삼을 먹으면은 이제 형은 집에 못 가는 거지. 형, 기우기 집이 비었대요. 저격수 왜 저격수? 그러니까 산삼만 먹고 가요 그러면. 아, 그놈의 김정은보다 김정류. 그놈의 김정류는. 한 잔만 더. 강원시장. 한 잔만 더. 어? 한 잔만 더. 가지 마. 아, 어디 가? 가야 된다고. 어디 가? 피시병자 새끼들. 어디 가? 돈 먹어야지. 집안. 아, 산삼 준다로 가고 있자, 지금. 산삼만 먹고 가.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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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가. 어디야? 난 어디를 끌고 가는 거야? 기우기는 집에서 한 잔 더 먹고. 아, 못 먹어, 못 먹어. 아니요, 먹어야죠. 뭐야, 집에. 도망가려고. 또라이 형. 한 잔만 더 먹고 가. 한 잔. 진짜 한 잔만 더 먹고 가. 뭐. 빨리 씨발 형 빨리 산삼 줘. 아 산삼 줄 거야 내가. 미친아. 우리 타격 내가 산삼 신발. 자. 쳐도 미친 나 줘도 되는 거야? 나 줘도 되는 거야? 네 가져가야죠. 야, 형. 나 몇 개야? 나 몇 개 먹어? 형. 그냥 빨리 지금 먹어. 하나씩. 세 개밖에 없으니까 먹어. 하나씩. 야 뭐가 제일 좋은 거냐? 몰라 모르겠어. 야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야 내가 세 개 다. 내가 하나씩 먹어. 내가 세 개 다 먹어. 맛있죠. 나 라벤아 줘. 너무 맛있죠. 라벤아 하나 줘. 형 옷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그럼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 나 드시고. 근데 이거 누구 줄라 보니? 내가 먹어라. 그럼 가서 그냥 뭐 와이프 와 지금 나 와이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티를 내지. 야 그러면 형 여기서 술 한 잔 먹고 가야죠. 아니 나 지금 어디 가요? 지시로 또 갈 새끼. 그럴까? 집에 가야지. 내가 망원까지 불러갖고 나를 이거 먹으면 집에 가면 안 되지. 아, 지금 형 가면 안 돼요. 나 다 줘. 아니 이거 내가 분리수거 해야 되잖아. 이거 나 요만큼. 근데 갖다 버리면 돼. 야, 나 요만큼만 가져가. 여기 싸갖고. 진짜, 아 진짜 가는 거야? 가야지. 아, 씨, 진짜 존나 실망스럽다. 재웅인데요, 형. 가야지. 존나 먹어야지. 씨발. 도망치네. 어딜 가? 야, 야 형, 씨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가야 돼. 집에 가야 된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어? 한 잔만 한 잔만 한 잔만.
다시 집에 가. 아, 내가 우리 형 강한 줄 알았는데 씨발 족밥이었어. 아, 진짜 뭐 할 건데? 씨발 사나이끼리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사나이. 형 진짜 형이 최고예요.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형밖에 없잖아. 누가 하겠냐? 사이퍼 하겠냐? 옥철이가 하겠냐? 형이 진짜 최고야. 야, 또 불러, 또 불러. 형, 나 망원으로 온다. 형, 빨리 택시를 취소시키고. 망원 택시 취소시키고, 씨발, 우리 빨리 돈. 왔다. 가지 마! 가지 마! 푸바오! 푸바오! 푸바오 가지 마! 푸바오 가지 마! 푸바오 가지 마! 푸바오! 푸바오! 그만! 푸바오 가지 마!